CM은 60년 발효 명가 샘표 제공입니다. 천참이 제대로 담급니다. 60년 발효 명가 샘표 간장. 안녕하세요. 샘표와 함께하는 이명숙의 5분 요리입니다. 코리안 퓨전 월드 탑 10 How to make Korean food. 오늘은 궁중 떡볶이를 같이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렇게 해서 오늘 아주 맛있는 방법으로 떡볶이 같이 해보는데요. 전분가루에 달걀을 이렇게 한번 섞어주세요. 약간. 그 다음에 이제 새우를 이렇게 껍질을 벗긴 거 중새우 정도의 크기를 한번 섞어주세요. 근데 이게 미리 이렇게 섞어 놓으셔야 이제 촉촉하게 묻어서 이따 튀기면 파삭파삭하게, 그죠? 이렇게 해서. 자, 한번. 튀김을 하실 적의 요령도 비슷한데요. 이렇게 해서 더 파삭파삭하게 튀기는 요령은 두 번 튀기시면 돼요. 그죠? 그래서 한 번 이렇게 해서 건지신 다음에 수분을 좀 빼고 여기서 어느 정도 한 김 찬 공기를 씌운 다음에 다시 한번 넣어주세요. 이렇게 해서 열을 내렸다가 다시 노릇노릇하게 튀기는 방법이죠. 이렇게 해서 이거 계산하실 적에 지금 떡볶이 한 지금 두 파운드 정도 준비했거든요. 그러니까 원 파운드에 우리가 간장을 지금 네 테이블스푼 하시면 돼요. 그러니까 두 파운드면 한 반 컵 정도 간장을 잡으시면 되고요. 그다음에 자 여기서 물엿으로 하실 적에는 같은 동량으로 넣어주세요. 그리고 설탕보다는 물엿으로 하시는 게 윤기도 나고 또 건강에도 훨씬 좋죠. 그래서 매가 물엿하고 반반 비율로 하시고요. 후추. 자, 여기서 먼저 한번 끓여주세요. 그 우리 그러니까 궁중 떡볶이 양념장을 미리 한번 졸여주시는 거죠. 그러니까 조총장이라고도 하죠. 옛날에는요. 그래서 조총 다리듯이 한번 만들어 주시죠. 이렇게 그다음에 다진 파, 그죠? 다진 마늘, 다진 파 이렇게 넣으시고 그다음에는 양파, 예, 그 다음에 홍피망이죠. 그 다음에 노랑피망, 이렇게 색스럽게 피망 색깔 넣으시고, 그 다음에 목이버섯. 이렇게. 자, 이렇게 해서 참기름을 좀 넣으시고, 거의 불고기 양념 맛 비슷하게 하는데요. 이 궁중떡볶이의 포인트는 조총 다리듯이 장을 잘 끓여주세요. 그래서 한번. 촉촉하게 끓이시고 떡은 이미 이렇게 말랑말랑하게 바로 후레쉬한 걸 준비하셔도 되고요. 한번 좀 이렇게 팩이 됐던 거는 말랑말랑하게 한번 이렇게 삶아서 준비를 해주세요. 그래서 좀 색이 예쁘게 지금 하는 게 보이시죠? 이렇게 해서 한번 푹 졸여주세요. 그죠? 자, 아주 이 기포가 이렇게 커지잖아요. 그러면 이제 소스처럼 띡해지거든요. 이렇게 해서 자, 다 됐네요. 이렇게. 근데 아까 먼저 지금 튀겨놓은 튀김 있잖아요. 그릇에 이렇게 좀 담고요. 떡볶이하고 같이 어우러지면 너무 맛있어요. 그래서 자 준비한 떡볶이하고 이렇게 해서 그릇에 담아주세요. 저러록 그죠? 이렇게 해서 부침하게. 자, 오늘은 흑식초, 지금 석류 흑식초죠? 석류 흑식초하고 지금 석류 흑식초가 두 컵에 물 한 컵 해갖고 샤베트 만들었는데요. 살짝, 그러니까 한 4시간 정도 얼리면 딱 이렇게 돼요. 그리고 새콤달콤 아주 시원하게 맛있게 되거든요. 그래서 샤베트도 만들어서. 자, 오늘도 이렇게 해서 How to make Korean food 편 같이 만들어 봤는데 오늘은 궁중떡볶이 된장국, 그 다음에 흑초 샤베트 같이 만들어 봤습니다.